맛있어라, 맛있어라, 엄마처럼 먹어, 엄마처럼 먹어, 맛있어라, 맛있어라, 이야,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자, 먹어봅시다. 아! 땀이 쫘르르르르 갈라진다. 대지진! 우리 포세이돈님은 대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대지진을 관장하십니다. 뽁! 하면 대지진을 큰다. 안녕하세요. 만화방 남떡별 남극선에서 온 우주 대마법사 남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요리는 바로 바지락 파스타입니다. 바지락 파스타! 바지락 파스타로 오늘 초대 손님에게 대접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따가 오실 초대 손님은 누구냐? 바로 바다의 신, 말의 신, 포세이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포세이돈. 삼지천 들고 막 서 계시는 분. 바다에서 막 헤엄치시고. 바로 그분. 포세이돈님이 이따가 오십니다. 자, 포세이돈님이 오시면 제가 맛있는 파스타 대접할 텐데요.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오늘 포세이돈님 오시면 대접할 파스타는 바로 바지락 파스타입니다. 바지락 파스타인데요. 닭고기 육수를 내서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야채도 준비되어 있고요. 온갖 재료가 준비되어 있지요. 자, 그럼 제일 먼저 닭고기를 한번 데친 후에 육수를 뽑아내겠습니다. 닭고기 먼저 데칠게요. 자, 닭고기 데치겠습니다. 한번 데쳐서 잡내를 없애줄게요. 여기다가 월계수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자, 월계수 잎을 넣어줄게요. 큰 거 한 장 넣어주겠습니다. 자, 월계수 넣고 이제 재료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자, 재료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 가지 야채가 있는데 호박 먼저 한번 썰어볼까요? 호박을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자, 호박 한 3mm에서 한 4mm 정도 두께로 썰어줍니다. 자, 이따가 포세이돈 오실 텐데요. 포세이돈님은 바지락 파스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포세이돈 아시죠? 제가 요리 요거 썰면서 포세이돈님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포세이돈 다 아시죠? 바다의 신. 아, 정말 무서우신 분이에요. 얼마나 무섭냐? 손에 삼지창 들고 계시죠? 그 삼지창 한번 확 휘두르면서 주문을 외웁니다. 어떤 주문일까요? 파도여 일어나라! 파도여 일어나서 거대한 쓰나미로 나가라! 하면 파도가 벌떡 일어나서 거대한 쓰나미를 보내서 말의 형상으로 파도가 확! 말 아시죠? 말의 형상으로 파도가 칩니다. 포세이돈님은 말의 신이기도 하지요. 말을 주관하신다. 말로 변신도 가능하세요. 쌈지창을 들고 말로 변하자 뾰로롱 하면 말로 변합니다. 그리고 막 뛰어다니세요. 어디를? 파도 위를. 파도의 모습으로도 변했다가 말의 모습으로도 변했다가 파도를 말로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파도 맞아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물건이나 바위도 파도에 다 부서집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노래 있어요. 파도가 부서지는 파위소. 예, 죄송합니다. 자, 호박 준비했고요. 그만큼 파도가 무섭다는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자, 호박 준비했고요. 다음에 홍고추, 청양고추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자, 홍고추 한번 썰어줄게요. 홍고추 어슷 썰기로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아, 홍고추가 매콤하면서도 달고 맛있죠. 포세이돈님도 야채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야채를 듬뿍 넣어드려야지 아주 행복하십니다. 아, 제가 포세이돈님하고 여러가지 추억이 있어요. 모험도 함께하고 놀러 같이 다니고 했는데 그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포세이돈님은 보통 바다에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육지를 잘 모르세요. 육지를 올 때는 말로 보통 변신해가지고 여행을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세이돈님을 한번 모셔서 육지 여행을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남스타니까요. 남스타는 육지 여행을 포세이돈님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포세이돈님은 말로 변신해가지고 다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변신을 했죠. 포세이돈님은 말로 변신해가지고 막 육지를 다니시잖아요. 남스타는 뭘로 변신했을까요? 남스타니까 남스타는 바로 호랭이. 아시죠? 난 호랭이! 어흥! 어흥! 강호동님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 호랭이를 변신했을 모습 보면요. 강호동님 보통 내가 호랭이야! 막 그러시잖아요. 사실 제가 호랭입니다. 호랭이로 변신! 남스타가 주문을 하면 바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호랭이로 변신해가지고 우리 포세이돈님하고 같이 다녔어요. 포세이돈은 말, 저는 호랭이.
그래서 같이 육지를 막 돌아다녔습니다. 어디를 제가 보시고 여행을 시켜드리냐면요, 썰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우리 포세이도님은 육지 중에서도 산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산을 모시고 갔습니다. 어느 산을 모시고 갔냐, 여러분 다 아시죠? 스키장. 스키장이 있는 산을 제가 모시고 갔어요. 그 산은 바로 덕유산입니다. 아, 덕유산 좋잖아요. 덕유산 모시고 가가지고 덕유산 정상에서 야호도 한번 하고, 또 인간들이 먹는 가장 맛있는 요리 뭐지요? 덕유산 정상에서, 덕유산 정상에서 먹을 때 가장 맛있는 요리는 바로 오뎅입니다. 스키 한번 타고 내려갈 때 오뎅꼬치 하나 딱 먹고 내려가면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오뎅 파는 집을 모시고 가서 오뎅을 한 꼬치 해드렸어요. 어우, 어묵 정말 맛있다, 국물 정말 맛있다면서 드링킹 하시는데, 예, 열전 드신 것 같아요, 종이컵으로. 자, 덕유산을 구경시켜드렸어요. 물론 오뎅 먹을 때는 사람으로도 변신하셔가지고 드셨죠. 자, 양파 준비했고요. 아, 덕유산 정말 좋잖아요. 덕유산 스키장. 아, 그 가장 큰 스키장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됐나? 하이원이 생겨가지고 무주라고 그러지? 무주 스키장. 자, 무주 리조트도 있고. 자, 거기서 포세이돈이라고 들어왔는데, 무주에 보면은, 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지리산에도 없는 특별한 요정이 삽니다. 무주 요정. 무주산에만 살고 있는 무주 요정이 있습니다. 이거 썰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홍파프리카는 한 요정도, 요정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세자. 아, 오케이. 이 정도 넣어준다. 링 세 개 정도 넣어줄게요. 자, 무주 요정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무주가 산세가 깊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특별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요정이 삽니다. 바로 산의 정기를 갖고 있는 무주 요정. 산의 정기는 대단해요. 요정을 보시면 하체는 나무 뿌리처럼 생겼어요. 곱목의 뿌리처럼. 그래서 단단해요. 약간 오징어처럼 이렇게 곱목뿌리처럼 생겼는데 하체는 굉장히 단단한데 상체도 눅눅합니다. 알통같이 막 있어요. 알통. 힘이 굉장히 세. 그래서 크기는 한 3m 정도 되는데 무주요정이 축소를 했다가 커졌다 이렇게 홍채를 자유자유로 자기가 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주요정한테 아, 잘못 걸리면 변신 딱 3m만에 변신해가지고 너 왜 내 산에서 나무를 함부로 잘라 퍽! 너 왜 산에서 함부로 불장난 해 퍽! 하고 무주요정한테 혼난다. 무주요정은 무주산을 지키기 때문에 아주 무서워요. 산에서 불장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무주요정한테 혼나. 손바닥 이만해. 무주요정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포세이돈님한테 무주요정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야, 이게 무주산에 요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자, 대파도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아, 파스타에 무슨 대파가 들어갔느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 포세이돈님은 파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넣는 거예요. 제가 좋아해서 넣는 게 아니고 우리 포세이돈님께서 대파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대파를 넣어줘야 돼요. 원래 대파 안 넣잖아요. 근데 우리 포세이돈님이 야채를 좋아하셔가지고 대파 특히 넣어줘야지 제가 안 넣나요. 우리 포세이돈님 열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삼지창을 휘두르십니다. 자, 삼지창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삼지창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땅을 삼지창으로 툭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냐, 큰일 나지요. 땅이 쫘르르르르 갈라집니다. 대지진. 우리 포세이돈님은 대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대지진을 관당하십니다. 뽁 하면 대지진이나 큰일 나. 그러니까 포세이돈님을 열받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닭이 다 데쳐진 것 같아요. 닭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우, 잘 데쳐진 것 같아요. 자, 작은 볼에 닭을 건지겠습니다. 어우, 잘 데쳐진 것 같아요. 깨끗하게. 얼개수 잎을 한 장 넣어가지고 이게 잡내가 싹 빠지고 깔끔하게 데쳐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을 버리고 올게요. 잠시만요. 자, 한번 데친 물을 비우고 왔습니다. 자, 닭을 다시 한번 넣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육수를 내주겠습니다. 한번 닭을 깨끗하게 데친 후에 육수를 내야지 잡내가 없어요. 월계수 잎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또 월계수 잎을 넣어요. 자, 월계수 잎 한 장, 두 장. 향이 좋아요. 그 다음에 후후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후후추도 몇 알 넣어줍니다. 오케이, 몇 알 넣어주고요. 자, 한번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푹 삶아서 육수를 뽑아내는 겁니다. 자, 육수를 뽑아내는 사이에 재료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느타리를 한번 준비해볼까요? 느타리 버섯. 어휴, 여기 느타리 버섯이 잔뜩 있죠? 우리 포세이돈님은 야채 좋아하시기 때문에 느타리 버섯도 넣어줘야 돼요.
자, 아까 제가 대지진을 일으키는 삼지창의 능력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예전에 중세시대 때는 우리 포세이돈님께서 말 있죠, 말. 말에 특별한 영험한 마법을 넣어서 말이 힘세지게 하고 튼튼해지게 해가지고 전장에서 승부를 가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넣어줬습니다. 로마인들이 또 포세이돈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말에 대단한 기운을 얻어서 예전에 승승장구한 적도 있죠. 그만큼 말을 관장하시는 분도 바로 포세이돈입니다. 말에게 영험한 힘을 줘서 전장에서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는 우리 포세이돈님입니다. 자, 네타리버스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굉장히 많은 야채가 준비되어 있죠. 포세이돈님은 이렇게 많은 야채를 다 드세요. 자, 다음은 브로콜리. 자, 브로콜리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브로콜리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자, 줄기를 빼고요. 적당한 크기로 이 뽕어리 부분만 이렇게 준비합니다. 자, 뽕어리 잘라서 준비합니다. 자, 또 준비하면서 우리 포세이돈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세이돈님은 육지에 올라와가지고 말로 변신하셔가지고 또 사람으로도 변신하셔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저번에 제가 우주관 얘기를 한번 얘기해드렸는데 브로콜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우리 포세이돈님에 대해서 또 얘기를 마저드리겠습니다. 마늘 한번 터뜨리고 얘기할까요? 예, 마늘 한번 터뜨리고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야채 마늘이죠. 마늘까지 준비하면 모든 야채가 준비됩니다. 빡! 자, 마늘. 아, 모든 파스타에는 마늘이 기본으로 들어가지 마시죠. 포세이돈님도 마늘 굉장히 좋았어요. 입맛 씻어져라. 입맛 씻어져라. 입맛 씻어져라. 자, 마늘을 한번 다져줍니다. 움막살나무, 움막살나무. 미친 마법이요. 맛 씻어져라, 맛 씻어져라, 맛 씻어져라. 마늘아, 맛 씻어져라. 여러분들도 집에서 요리했을 때 마법 주문 외우면서 하시면 정말 맛있어져요. 자, 마법 주문 어떻게 외운다? 움막살나무, 움막살나무. 맛 씻어져라, 맛 씻어져라, 맛 씻어져라. 자, 어둠의 기운이 있습니다. 어둠의 기운이여, 땅에서 모두 올라와. 맛있는 기운이여라. 전하 독시. 전하 독시. 전하 독시도 맛이 있어져라, 맛이 있어져라, 맛이 있어져라. 마늘을 곱게 한번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맛있죠, 마늘이? 자, 우리 포세이돈님께서 조금 있다가 제가 만든 바지락 파스타 드시고 기뻐할 걸 생각하니까 아주 즐거워요. 제가 포세이돈님을 알게 된 지가 수억 년 됐는데, 포세이돈님은 예나 지금이나 성격이 난폭해가지고 맛없으면 화를 많이 내요. 그래서 꼭 맛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마늘을 준비했습니다. 자, 잠시 손 한번 닦을게요. 자, 손을 닦고 왔습니다. 깨끗이. 자, 그럼 한번 바지락을 한번 맛있게 볶아볼게요. 자, 당육수가 끓고 있는데 이걸 한쪽으로 옮기고 바지락을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당육수 있다가 바지락이 나야 되기 때문에 계속 끓여야 돼요. 오케이. 닭을 끓이고, 자, 팬을 달고 오겠습니다. 팬에 세정류. 자, 제가 바지락을 요리하면서 또 포세이돈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마늘 넣으면서 포세이돈님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빨리 뽑겠습니다. 우리 포세이돈님이 예전에 아테네 여신하고 내기한 거 아시죠? 도시가 있잖아요, 도시. 한 도시를 놓고 내기를 했어요. 신들이 심판을 보고 어떤 내기를 했느냐, 누가 더 인간에게 이로운 능력을 보여주냐, 그 대결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자,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 포세이돈님은 바위를 삼지창으로 내려쳐서 소금을 뽑아냈습니다. 소금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해서 소금을 뽑아냈죠. 오, 갈리기 이겼어요. 갈리기 이겼을 때 바지락 넣습니다. 오케이, 바지락. 갈리 샤워. 아우,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쯤에서 미림 조금 넣어줄게요. 미림. 미림 한 큰술 정도 넣어서 프람베 해주겠습니다. 한 큰술 정도, 이 정도, 오케이. 됐어. 프람베! 오케이. 바지락에 반면 없애고, 바지락을 한번 씹어줍니다. 아주 맛있겠어요?
있습니다. 자, 한풍이 있어가지고 안 속았네. 딱 봐, 한풍이 있었는데. 방금 피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펜션에서 쫙쫙 입을 벌리네요. 반찬이 있죠? 육즙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찬이 육즙. 이쯤에서 야채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자, 야채 들어갑니다. 새우가, 양파, 풍파프리터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흑다리버섯, 청고추, 청고추. 다 넣어줍니다. 파만 마지막에 넣어줄게요. 다음에 브로콜리, 브로콜리까지 싹 다 넣어줘요. 자, 다 넣었습니다. 한방에 볶아주겠습니다. 모든 야채를.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 부도새님께서 흡족하시고 야채 많이 들어있네. 아주 좋아. 아주 칭찬을 해주실 거예요. 자, 맛있게 마지막까지 야채를 안 먹었습니다. 자, 이거 볶으면서 우리 부도새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를 살짝으로 팡 내쳐서 소금을 뽑아내서 인간에게 유익한 소금을 보여줬어요. 팬들이 우와 대단해, 역시 포세이돈이야, 음식을 할 때 소금이 이래 그러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블랙 페퍼만 넣어주겠습니다. 자, 더인의 성에서 가져온 블랙 페퍼, 하늘나라 더인의 성에서 가져온 블랙 페퍼입니다. 먹으면 힘이 세져요. 자, 홈박스 한번, 홈박스 한번 맛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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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으라. 블랙 페퍼 넣었고요. 자, 골고루 섞어줍니다. 블랙페퍼 골고루 섞었어요. 그래서 소금이 인간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음식할 때도 맛을 준다 해서, 아, 세상 좋은 신들이 따봉! 따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테네 여신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하나 보여줄게 하더니 땅에서 나무가 올라와라. 그러니까 땅에서 나무가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나무가 올라왔을까요?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신이 되는 선물, 올리브 나무가 올라왔어요. 바로 그 올리브 나무, 아테네 여신이 우리 인간에게 준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올라와서 올리브 열매를 맺게 해서 그걸 신들은 타지 않아도 돼, 먹어봐. 그랬더니 신들이, 아, 이 올리브 대단하다, 너무 맛이 있다, 삭혀서 올리브 피클로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꾹 쪄서 올리브 기름 드는 데서 먹을 수가 있고, 진짜 이 올리브가 최고구나 하는 거예요. 그 올리브 보여줄게요. 엑스다 포인트 올리브유, 한 번 짠 올리브죠. 올리브 좀 밑다가까지 먹을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여신이 포세이돈을 그만 이기고 말았어요. 포세이돈한테 빡쳤어요. 아니 소금이 짱이지, 무슨 올리브 기름이야, 무슨 올리브야 하면서 빡쳤습니다. 그래서 삼지창을 그만 땅에 굽고 말았어요. 열 뻗쳐가지고. 그래서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에 큰 충격을 한번 줬죠. 그러니까 왜 올리브를 맞다고 그래가지고 포세이돈이 빡치게 해가지고 로마가 지진을 한번 보여줬잖아요. 이게 바로 포세이돈님의 파워입니다. 자, 야채가 숨이 죽으면서 맛있게 이거 가네요. 자, 이때 면을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면 넣어줄게요. 자, 이제 누들 넣겠습니다. 누들 튀! 자, 누들 넣고 여기 허브를 살짝 한번 넣어줄게요. 자, 바질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바질, 바질을 살살 넣어줍니다. 바질 오케이. 바질. 그 다음에 페페론치노 홀 몇 개 넣어줄게요. 굉장히 맵기 때문에 몇 개만 넣어줍니다. 굉장히 매워요. 오케이, 반찬에게 오케이. 페퍼는 조금 넣어가지고 한번 볶아주겠습니다. 한번 살짝 볶은 후에 이제 육수를 넣어줄게. 자, 육수도 잘 익어가고 있어요. 육수도 닭고기를 직접 삶아서 뽑아낸 강육수 넣은 정말 맛있어요. 보통 치킨도 사용하지만 저는 직접 닭을 삶아가지고 당겨주는 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자, 면을 잘 한번 볶아줍니다. 이쯤에서 이제 올리브유 넣어줄게요. 엑스트라 포지 올리브유 팬들이 한번 싹 들여줍니다. 이렇게 골고루 듬뿍 오케이 넣어줍니다. 자, 한번 볶아줄게요. 올리브유에 면을 잘 볶아줍니다. 면이 볶아지면 빵주스 넣어야죠. 오케이.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너무 그렇게 우선으로 포세이돈님이 드셔야 되니까 우선해야 됩니다. 자, 됐어요. 이쯤에서 당육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육수 한번 넣어볼게요.
자, 전원만을 이용해서 당뇨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당뇨수 넣어줄게요. 적당량. 이 블랙페퍼나 기타. 수술이 안 들어가게. 오케이. 이 정도. 오케이. 이 정도 되겠어요? 자, 당뇨수 나왔습니다. 당뇨수 넣어서 한번 한 스푼 뿌리면 이제 완성이 되겠어요? 자, 페퍼 들어간다. 라스트. 페퍼 넣어줘야죠. 대파 넣고 한 스푼 뿌리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아주 퓨전이죠? 아주 아파사 포세돈님 취향을 만들겠습니다. 제 취향이 아니에요. 포세돈님 취향이에요. 야, 이제 푹 넣어줘야 돼요. 믿어주세요. 아, 믿으시죠? 포세돈님 취향이에요. 오케이. 이제 육수가 거의 다 끓고 있습니다. 당육수가 다 끓으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제가 간을 한번 볼게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자, 면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자, 면 하나 먹어볼게요. 자, 맛이 어떨까? 아! 아! 목포 바지락 바다에 풍에 빠진 것 같아요. 아, 바지락이 흔들려. 이게 막혀. 자, 이제 마지막. 제가 알래스카에서 직접 마법으로 염전을 만들어서 제 취향 알래스카 소금 넣어보겠습니다. 자, 알래스카 소금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오케이. 일단 간이 맞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소금 간을 해서 볶아줍니다. 아, 감칠맛이 역시 바지락 파트는 바지락 육수 짱이에요. 당육수 넣었는데 당육수는 그냥 아, 농도 맞춤용이고, 바지락, 이, 농도가 통과세요. 바지락의 풍미가 세기 때문에, 당맛은 거의 안 난다고 생각하세요. 자, 농도를 맞춰준다. 오케이. 당육수가 다 끓어서 없어졌죠? 이제 완성된 거예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맛을 보겠습니다. 알래스카 소금 넣어서 소금만 됐기 때문에, 이제 간만 보면 돼요. 자, 먹어봅시다. 머릿속에 바지락 수천 개 막힐 수가 있겠다. 바지락! 아우, 정말 감칠맛이 흔드시네. 너무 맛있어. 자, 접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접시에 담아줄게요. 자, 바지락 파스타. 자, 이제 포세돈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어? 저 멀리 파도 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파도 소리가 말 배급 소리야. 떠당떠당떠당. 그냥 담아주겠습니다. 자, 이제 곧 오실 것 같으니까 얼른 면을 담아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바지락도 듬뿍 올려주고요. 야채도 듬뿍 올려주고요. 쭉쭉 올려줍니다. 쭉쭉 올려줄게요. 자, 쭉쭉 올려줍니다. 파슬리가루 한번 뿌려주겠습니다. 파슬리. 파슬리. 자, 또 취향인데, 저는, 파마산 치즈를 한번, 그레이트드 100% 한번 뿌려서 먹겠습니다. 파마산 치즈도 테두리 한번 뿌려주는 센스. 아시죠? 굿!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맛있는, 빛의 마법과 어둠의 마법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마법, 어둠의 마법 넣어줄게요. 온맛사람, 빛의 마법이요. 바지락 파스타 맛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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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뿅뿅뿅뿅뿅뿅뿅뿅뿅 맛있는 빛의 마법을 넣었습니다. 자, 그럼요 이제 어둠의 마법까지 넣어보겠습니다. 맛있는 기운 어둠의 마법이요. 땅에 모든 기운이 올라와 어둠의 마법 맛있는 마법으로 바뀌어 맛있으라 전라독시트 어둠의 기운이야 맛있으라 이야 빡 어둠의 기운까지 넣었습니다. 자라 독시트 어둠의 기운 정말 맛있어요. 자, 그럼 가장 큰 빛의 마법 큰 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맛사람은 빛의 마법이요. 바지락 파스타 맛있으라 이야 빠. 자,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포세이돈님이 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한번 먹을 텐데, 파도 소리가 들린 것 같아. 곧 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꽝꽝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무너마 남쪽 별 남극성에서 온 우주 대 마법사 남사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